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언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좇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온종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부에서의 평안,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지혜,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가정예배 지혜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고 짧은 메시지가 있고 가족끼리의 말씀 나눔과 적용 나눔이 있겠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복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애, 우리 가족들을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며 또 하루 종일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넓은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어가여 주옵소서. 이전 여기 재충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잠언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잘하셨습니다. 이제 잠언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지혜가 제일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재산, 자산이 또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4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아,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왜 듣고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우리가 덧붙일 수 있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이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길을,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쳤다 얘기죠. 그래서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길을 가르쳤으며, 그 다음에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정직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 끌고 이끌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길이, 생명이 길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이어갑니다. 이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인가가 나오죠.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곤고하지 않게 돼요. 피곤하거나 괴롭지 않게 돼요.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면 인생에 그 괴로움이 없게 되고, 그리고 미끄러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은 생명의 길이, 생명을 길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해주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4장 13절.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없지만 넣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아버지의 훈계를 꼭 지켜라.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 이 길이 인생에 곤고하지 않고 인생이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14절은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해 주고 있죠.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악한 자. 참 살다 보면 사악한 자들 우리가 만나죠. 사악한 자,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사자가 간사할 사자입니다. 악하락자. 간사하고 악한 사람,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지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로 가면 그의 길을 피하고, 이 사악한 자의 길을 15절에서 피하라.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지 마라.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그의 사악한 것, 그의 악한 것을 내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예.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혹시 가까이 있다면 이 사악한 자, 악한 자는 항상 그 사람으로부터 돌이켜서 떠나야 되죠. 한자에 그런 말이 있죠.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근자는 가까울 근자입니다. 묵자는 거무룩자 밑에 흙토가 있어요. 검은 흙이니까 이게 목을 말하죠. 목묵자. 그래서 그 우리가 붓글씨 쓸 때 벼루에 이렇게 가는 목 있잖아요. 이 목묵자입니다. 근묵, 목을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은 검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꾸 묻게 돼 있죠. 근묵자의 목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근주자적, 가까울 근자죠. 이건 붉을 주자고요. 놈자자인데 사람을 가리키죠. 근주자적, 이것도 붉을 적자죠. 예,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그 N번방 그 사람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간 거예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니까 이 공부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음란한 그런 영상들을 연결을 걸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꾸 빠지다 보면 금묵, 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근주자죠.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피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손자병법에서도 36개가 피하는 거예요. 이 상대하기가 어렵거나 상대해봤자 가치가 없을 때는 피하는 거죠. 이게 전투의 방법 중에도 하나예요. 예. 요셉이 훌륭했던 건 뭡니까? 그 이상한 아줌마가 같이 막 잠자자고 그럴 때 아줌마 안 돼요. 난 하나님 무섭고요.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줌마 나 갈래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피하니까 승리한 거죠. 사악한 자를 만날 때, 간사하고 악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과 거리를 꼭 두세요. 돌이키세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6절로 갑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여러분이 사악한 자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대요. 참, 우리는 악을 행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이 악을 행해야만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 덩어리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16절 계속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야, 참,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면 내가 잠을 못 자잖아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데 이 사람은요, 누구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참,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정의로운 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누군가를 막 폭력으로 괴롭혀가지고 뜯어낸 돈을 가지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잠언 4장 18절을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잠언 4장 18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의인의 길은 옳게 사는 의인, 지혜를 따르는 의인, 성경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길은 돈눈의 쌀 같아서.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에서 해가 막 떠오를 때 보시죠? 막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이 막 떠오르는데 처음에 막 붉게 이렇게 물들어 오르다가 떠오르면 얼마나 찬란한 빛이 우리 품에 안기고 우리 온몸을 전율시킵니까? 의인의 삶은요, 가면 갈수록 찬란한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서울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희천 목사님은요, 잠언 4장 18절 이 말씀이 결혼주례의 본문이에요. 저도 결혼주례 할 때 주로 강론하는 본문이 있고 때로 내용을 조금씩 예화라도 바꾸는데 박희천 목사님은 잠언 4장 18절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선배들 결혼식 할 때마다 똑같은 강론을 듣고, 박희천 목사님은 또 결혼식 주례 강론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이걸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의인의 길은 돈눈의 뼈 같아서. 하여튼 경희대 치대나에도 후배가 얼마나 흉내를 잘 냈는지 몰라요. 오인종이라고. 하여튼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에요. 막 가정을 출발하는, 결혼하게 되는 젊은 이 신혼 네, 그 신랑 신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돈눈의 쌀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신랑 신부가 평생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4장 19절. 악인은 이렇게도 씁니다. 악자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 인생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빛된 삶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의 삶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짓는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로 반응한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노우로 반응한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로 반응한 사람은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빛된 생에 갈수록 찬란하게 빛된 삶을 살고,
이 말씀에 노로 반응한 사람은 악인이 되어서 갈수록 어두운 인생, 어두침침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웠던 부분을 함께 내놓고 기도함으로써 그 고비를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하고 또 내게 주신 선한 일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간증으로 나눔으로써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의인의 길로도 또는 악인의 길로도 걸어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밝게 빛나는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 우리 가문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나누시고 합심기도와 또 주기도문으로 오늘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